내가 태어난 곳은 북한의 강원도, 현 함경남도 원산이다. 하지만 그 고향을 떠나온 지 언 반세기 넘어 꼭 62년이 되었으니 사람으로 태어나 한평생을 살면서 고향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고 하지만 내가 지금 몸담고 사는 서울에서 원산까지는 고작 220km로 우리 리스로 550리 21세기로 들어선 요즘의 우리 감각으로는 불과 자동차로 2시간이면 가 닿을 지척 거리임에도 아직은 가볼 엄두나마 낼 수가 없으니 이 이상 답답할 수가 있겠는가.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을 이호철 작가의 우리네 문단골 이야기 중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은평의 문인은 통일문학의 거목이신 이호철 작가입니다. 그는 1932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나셨고 19의 나이에 한국전쟁을 치르며 기나긴 분단의 현실을 겪으며 그 아픔을 작품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부산 피난 시절 그는 별별 직업을 전전하며 틈틈이 글을 썼습니다. 이후 황순원 선생님을 찾아가 직접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후 문학예술지 7월호에 첫 작품 타량을 발표하여 문단에 데뷔하셨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실 세태와 자신의 상황을 글 속에 녹여낸 작품 판문점으로 현대문학사 신인상 수상, 단편 다아지는 살들로 동인문학상 수상, 소시민 등의 장편소설까지 끊임없는 작품을 내면서 현실적인 상황을 그려내었습니다. 1970년대는 반유신, 반독재 투쟁과 문인 참여운동을 통해 자유의 열망을 강하게 드러내어 민주화 운동의 투신, 몇 차례의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나상, 큰산, 이단자, 문, 탈각 등 다양한 소설을 내어 남북의 분단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며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실제 삶에서 겪은 것이 곧 문학이라고 말씀하신 이호철 작가. 문학이 남북관계에 직접적으로 해결이 될 수는 없지만 정서의 호소에 감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어 은평구에 거주하시면서 꾸준히 글을 써오셨습니다. 문학계의 큰 별이신 이호철 작가는 안타깝게도 2016년 뇌종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은평구에서는 고 이호철 작가의 문학활동과 통일염원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7년에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제정하여 올해로 6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 주관, 자기의 삶, 자기의 삶 혹은 남의 삶을 빌려서 자기를 사모화시켜가지고 그거를 고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런 거요. 진짜 독창성은 자기 문체가 나와요. 다음은 이호철 작가의 나상이라는 소설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은 27살이었고 동생은 22살이었다. 형은 좀 둔감했고 위태위태하도록 솔직했고 결국 좀 모자란 축이었다. 해방 이듬해 38선을 넘어올 때 모두 긴장해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판에 큰 소리로 아하! 이게 바로 그 38선이구나! 아하! 이래 나서 일행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일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도 화를 내며 형을 쥐어박았고 형은 엉엉 울었고 어머니도 찔끔찔끔 울었다. 아버지는 애초부터 이 형을 단념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불쌍해서 이따금 찔끔거리곤 했다. 특별히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현충일, 6.25 전쟁, 제2연평해전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며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할 은평의 명소는 산세마을입니다. 산세마을은 집집마다 그려진 벽화로 벽화마을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은 1960년대에 수재민들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마을로 개발에서 소외된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가꾼 도시재생의 모범사회로 꼽힙니다.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 오래된 가건물을 철거하고 각종 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봉사한 자락에 텃밭을 조성하고 사회적 기업 등 전문가와 힘을 보태 골목길 담장에 벽화가 그려졌고 주민들이 매주 모여 논의할 마을 회관이 생겼습니다. 산세마을에서 시작한 경관 가꾸기는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확산됐고 중앙정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산세마을은 은평구 신사 2동에 위치해 있으며 오시는 길은 지하철 6호선 세전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약 7분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주말에 아름다운 벽화와 옛 향수를 일으키는 산세마을로 가족들과 연인들과 나들이 어떠세요? 저희가 매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는데요. 이번 달은 성기진님의 사연입니다. 800회 일요일 아침에 눈을 뜨니 왼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나를 아내는 곧바로 택시에 태워 강북 삼성병원 응급실에 집어넣고 소리를 질렀다. 뇌졸중인 것 같아요. 빨리 검사해 주세요. 왼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 외에 아무 증상이 없는 나는 중환자처럼 침대에 실려 여기저기 검사실로 옮겨 다녀야 했다. 눈동자를 멀뚱거리며 엑스레이를 찍고 CT 찍고 MRI 찍고 심전도 검사, 피검사, 소변 검사까지 일사천리로 마쳤다. 깨끗하네요. 침대 곁에 서 있던 아내에게 젊은 당직 의사가 말했다. 나와 잠깐 눈을 마주친 아내가 심드렁하니 돌아섰다. 돈 내고 와요. 난 가게 가봐야 해서. 나는 슬슬 침대에서 일어나 신발 찾아 신고 수납 창고에 가서 속쓰림을 참으며 반달치 생활비를 치렀다. 사흘이 지나 강북 삼성병원 신경과 외래 진료를 했다. 팔꿈치 윗부분에 신경에 염증이 생겼네요. 그래서 손목 아래로 운동신경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과음하고 주무실 때 팔에 체중이 오랫동안 실렸거나 지속적으로 800회를 해줘도 이런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술 먹고 팔을 깔고 잔 적이 없으니 역시 800회가 원인이었다. 800회를 좋아하는 아내, 30년 만에야 내 팔이 파업쟁이를 벌이는가 보다. 진료받고 온 날 밤 아내와 나는 침대 양끝에 누워 둘 다 두 손을 가슴에 가지런히 모으고 미라처럼 잤다. 아직 알람이 울리기도 전인데 아내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으악! 왜 또 800회를 했어요? 정말 나의 왼팔이 아내의 머리 밑에 들어가 있었다. 하긴 30년 습관이 반달치 생활비를 들인 파업쟁이에 무너질까. 우리는 잠깐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창밖은 어느덧 여명이 희끄물에 밝아왔다. 시계를 흘끗 본 뒤에 우리는 다시 발라당 누워 좀 더 침대 양끝으로 멀어져서 잠을 청했다. 두 사람이 떨어뜨려 놓은 텅 빈 침대 한복판에는 30년 혼인 생활에 피로만이 소리 없이 몸을 누이고 있었다. 성기진님의 소소한 일상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감동과 재미있는 사연 감사드립니다. 30년간 800회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두 분 더욱 행복하세요. 오늘 저와의 만남 어떠셨나요? 매달 새로운 곳에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편지 글이나 자유글, 자작시 등 짧은 글도 좋습니다. 저 마을 DJ에게 보내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은평마을 DJ 안정이었습니다. 행복은 당신 곁에 있어요.